일단 이런 거 보셨다니까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어머니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요. 이 가죽은 그렇게 별다르게 뭔가 액션이 없다 그러거든요. 예. 오늘 뭐 크게 궁금한 게 있으셔서 이렇게 신청하신 거 아니시죠? 그냥 뭐 다른 건 없고요. 왜냐하면은 김씨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고생은 했으나 어떻게 보면은 내 나이 53세 들어오면서 안정권으로 접어든 운때거든요. 제가요? 대주님이 남편분이 남편분이? 네 지금 56세잖아요. 그러니까 53세 들어오면서부터 안정권으로 조금은 접어든 형국이다라 말씀을 하시는데, 고생은 했으나, 어떻게 보면 53세 들어오면서 안정권으로 접어든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김씨 대주님도 내 사주 팔자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기술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을 다루면서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무슨 일 하세요? 건축업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조금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흔히 말해 힘들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부의 가치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힘들다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버지가 일을 현장에 계세요? 옆에 밥 먹으러 왔어요. 아니, 아니, 아니. 요 근래 현장에 계속 계시죠? 어떻게 보면 남들은 지금 일거리가 없고 먹거리가 없다 하는 이 와중에도 아버지는 창창대로라 그래. 흔히 말해 수중에 돈 떨어질 일은 없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 김씨 아빠가요, 흠을 잡자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람 좋다 소리를 듣는 거는 참 좋다 그러지만 가끔 가다가 실없을 때가 있다 그래. 흔히 말해 내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남한테 퍼줄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다 싶으면은 뭔가 모르게 아버지가 색안경을 낄 때가 좀 있다는데 그런 거못 느껴보셨어요? 맞아요. 그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나시면 아버지 충분히 내 명성이라든가 내 명예라든가 내 금전 셀 일은 없으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우리 손씨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보면 우리 손씨 엄마 사주가 참 재밌거든요? 왜요? 어머니도 의심도 많아. 기승전결 육하원칙, 원리원칙, 육하원칙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손씨 엄마야. 안 그래요? 맞아요. 맞죠? 근데 엄마도 허당끼가 있어요. 이거의 반면에서. 허당끼. 그런 거 없는데. 아니, 어머니 허당끼 있어요. 그게 뭐냐? 어머니가 집중을 해서 잘 나가시다가 가끔 가다가 내 발에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내께 내가 넘어질 때가 있다 그래. 그것만 엄마도 조심하고 나시면은 크게 탈은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랑 두분다 초혼으로 만나신 거 맞아요? 아니요. 그죠? 두분 사이에 이상하게 자손의 기운이 크게 집히지가 않아요. 두분 사이에 자손 있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죠? 만난 지한 5년 됐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 자손의 수가 집히지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두분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껴주면서 살아야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벗이 되어줘야 되고 또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는 사주다라 그래요. 근데 참잘 만나셨다 그래. 왜냐, 의심 많은 우리 손씨 엄마 마음 녹인 게 김씨 아빠의 별다른 것도 없었어. 너무 잘 싸우는데요? 아니야, 별다른 게 없었어요. 엄마 마음을 녹인 게. 근데 엄마도 그렇잖아. 지금 잘 싸우는데요? 이러셨잖아요. 우리 엄마도 애정이 있으니까 싸우는 겨. 엄마 애정 없으면 뒤돌아 쓰잖아요. 애정이 있으니까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 손씨 엄마도 안정권, 김씨 아빠도 안정권.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별다르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정말 그냥 이윷 높은 은행 찾아서 예금 적금이나 드시라 그래. 왜냐? 지금 부동산이나 뭐나 재테크 좀 하세요? 부동산은 안 내고 그죠? 근데 나는 부동산은 아니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예금 적금 높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금 적금 높은, 이율 높은데 은행 찾아서 그런 것만 좀 굴리세요, 어머니. 그래 놓고 나면은 괜찮겠다 소리 나와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내뇨수선 들어가면서 몸이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뭐지? 그 오십견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혹시 오셨어요? 좀씩 아파요. 그죠? 약간 오십견이라고 하면은 팔다리가 아파요. 어깨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소화도 안 돼요. 뭐예요? 이런 게좀 오잖아요. 그러한 병명으로 내년에 조금 아플 수준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어머니가 유념하시면은 크게 탈은 없어요. 근데 우리 김씨 아빠가 또 그게 오네. 그 뭐라 그러죠? 그 갱년기. 갱년기가 지금 좀 와요. 그래서 그것만 엄마가 옆에서 감정 조절만 좀잘 옆에서 케어해 주면은 크게 탈날 거 없으세요. 그래요? 네. 뭐 크게 궁금하셨던 거 없으시죠?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잘살것 같아요? 응. 저는 잘 그래요? 살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도 지금 흔히 말해서 대주님을 버릴 마음은 없으시잖아. 있는데? 아유, 없어요. 생각은 없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안 먹어져요.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궁금한, 그리고 네. 아저씨는 믿고 갈만해요? 믿고 갈만해요. 자꾸 헛짓을 하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일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